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? 이제 큐볼 레드 큐브가 있는데 이걸 처리해야 되겠죠. 제일 저는 안정성 있는 것을 좀 추구하는 사람인데 유니크 월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뭘 하기에 앞서 일단 가격을 좀 보고요. 일단은 레전더리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제일 높은 걸 해야 되겠죠. 저희가 와처했다가 5억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, 그죠? 제일 비싼 게 무엇인가? 매지션이 두 번째고, 파이레, 시프, 워리어 선으로 되어 있네요. 워리어가 16억이네요? 16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싼 거 있네요. 그래도 우리 한번 까볼 수 있는 기회 있고,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깠는데 다이렉트로 나온다. 다시 팔면 되거든요. 인피셋으로 준비되어 있는 각인으로 떨어지고요. 일단 레드캡을 던져줘야겠죠. 첫 번째 끝났네요. 하나 더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2,000만원짜리. 또 까보고. 회복 세줄. 이거는 까면 랜덤 되는데. 어쩔 수 없이 큐브하게 들어가겠습니다. 아쉽습니다. 이제 비숍 캐릭터를 돌려줄게요. 비숍도 큐브가 있어가지고. 레전드리 한번 안 가나? 와, 이것도 장난 아니네. 유니크지만은.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니크 장신구 얼굴 장식 120 백제주. 잠재 6% 와, 이렇게 비싸다고? 내려봅니다. 6,000만원. 근데 덱이 있어가지고 좀 센데. 일단 시세를 한번 보자. 그냥 팔리는 가격이네요. 오케이. 6,000만원에 올려주고요. 야, 6,000만원. 다음 아이템 인트 12%짜리. 기본이 4,000인데 제가 올스텔 좀 섞여가지고 좀 욕심내면은. 그냥 팔까요? 그래도 올텟인데 조금 더 올려볼까? 나랑 똑같은 거 없을라나? 나랑 똑같은 생각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.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 있잖아요. 나랑 비슷한 생각 하는 사람 없을라나? 이제 나랑 똑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. 없네. 그냥 4,000에 팝시다. 4,000. 오케이. 이렇게 두 개의 아이템을 올려보았습니다. 이것으로 레드큐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